코미디닷컴 2024년 5월 16일자 기사네요. 치매 예방 돕는 영양소 4가지 함유식품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요즘은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뭐 올해 장수한 달에서 치매 걸려서 장수하면 뭐 하겠습니까? 보충제 섭취할 때 먼저 의사와 상의해야 그 음식물로 섭취했을 때는 쓰고 남는 것은 이렇게 배설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이런 뭐 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저기 체내 축적돼 가지고 다른 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치매를 막기 위해서 먹거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음식이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떤 식품이 좋을까? 미국 포털 사이트 야후가 치매 예방에 필요한 영양소와 이를 함유한 음식들을 소개했습니다. 영양소 네 가지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비타민 E. 비타민 E는 학습의 핵심인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뇌의 능력인 신경 가소성을 돕는데 항산화제로서 뇌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염증을 예방하는 데 비타민 E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상추라든지 옥수수 같은 그런 데 많이 들어있죠. 염증을 일으키면요. 이 치매뿐만 아니라 암에도 암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잇몸에 피가 난다든지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다른 데 염증이 자꾸 낫지 않거나 이런 것은 전부 몸속에 들어있는 염증을 특히 육식을 많이 했을 때는 염증이 더 가속하고 이게 채식이나 이렇게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을 막는 그런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먹었을 때는 가라앉죠. 그래서 오늘 참 좋은 프로네요. 그래서 이 비타민 E는 뇌의 능력인 신경 가소성을 돕는데 항산화제로서 뇌 염증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E가 함유된 식품으로는 해바라기 씨, 아몬드, 옥수수유, 대두유 등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가지 중에 이제 또 비타민 E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엽산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모든 비타민 B군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타민 B 복합체인 엽산은 치매 예방에 가장 큰 가능성을 보인 비타민이라고 말합니다. 치매를 새로 진단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개월 동안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인지 기능에 중요한 혈청 엽산 수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이 많은 채소, 콩, 통곡물, 과일, 해바라기 씨 등을 통해서 엽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도 많고 또 엽산도 많이 있군요. 입이 많은 채소, 거기는 다 녹색 이파리들은 엽산이 많이 있죠. 비타민 E와 엽산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비타민 D. 비타민 D는 햇빛만으로 알려진 햇빛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D는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하며 뇌에서 신경 스트레이드 역할을 한다. 햇빛을 많이 보면 염증 났다가도 다 낫잖아요. 딱지가 떼고 피부가 이렇게 햇빛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니까 햇빛을 많이 보는 게 좋은데 이제 또 피부암이 걸릴까 봐서 적절하게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이상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전문가들은 그 비타민 D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에서 발견된다며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면 치매의 위험을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잘 보고 비타민 D가 충분한 비타민 D를 먹어도 햇빛이 없으면 그게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햇빛이 그 역할을 잘 해주니까 적당하게 건강에 그슬린 피부도 좋다는 거예요. 오메가 이제 3 마지막 네 번째는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비타민 D 다음에는 오메가 3가 지방산. 생선이 많이 함유된 오메가 3 지방산은 그 기억력과 뇌세포 통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생선 기름 보충제를 복용하며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가 들어있는 무슨 이렇게 연어라든지 아니면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에 좋겠죠. 뭐 고등어라든지 정어라든지 연어. 전문가들은 치매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설탕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라고, 보충제를 먹으려면 먼저 주치의와 상의해 보충제가 복용 중인 다른 처방이나 일반 의약품과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또 이제 만약에 보충제라고 아무렇게나 자기가 마음대로 사서 구입해서 먹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약 때문에 그 보충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약물보다는 음식은 부작용이 없고 음식 먹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나의 건강 코멘트로는 우리 이제 저 부부가 다 70, 80을 넘기고 있으니까 그 치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제 젊을 때와 달리 이제 기억도 자꾸 이제 쇠퇴하고 어눌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증세가 오지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우리도 건강에 많이 관심을 갖는데 치매는 충분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여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골고루 거기에 따르는 음식을 먹어줌으로써 뇌 건강에 좋게 해주고, 비타민이나 엽산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비타민 D도 많이 효능이 있다고 오늘 보도가 되는데, 그런데 약물을 복용했을 때보다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체내 축적이나 그런 부작용이 없고, 음식물은 쓰고 남는 것을 배설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약으로 먹었을 때는 그 축적돼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보기 전에도 약물이 섭취하고 남은 것 체내에 축적돼서 부작용이 있고, 약물은 또 다른 약물과 같이 먹었을 때는 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인체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을, 약을 먹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해야 된다고 오늘 그러네요. 그래서 이 음식으로 먹었을 때는 그런 부작용도 없고 먹고 남은 거 배설하기 때문에 그날 그날 필요한 음식을 먹으면은 또 남는 건 배설하고 그 다음 날 또 필요한 뭐 견과류나 채소, 과일, 중요한 염증을 줄이는 것은 암 예방이나 치매 예방에 좋다고 봅니다. 그 몸에 염증이 있거나 이렇게 잇몸이라든지 그런 염증이 있을 때는 치매뿐만 아니라 이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몸속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염증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염증이 가서 암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돼지고기나 육식들 이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잘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채소라든지 엽산 이렇게 말한 햇빛을 잘 보고 이렇게 채식이라든지 그런 염증을 일으키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는 뭐 가라앉고 빨리 낫기도 하고 염증이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오늘 염증을 줄이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소개하는 음식들을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육식이 염증 유발이 심해서 적당한 단백질 공급과 염증에 좋은 식물성 식품을 권하고, 또 이렇게 연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등어라든지 정어리라든지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치매라든지 또 항암 그런 작용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도 5월 16일자 기사, 치매 예방을 돕는 영양소 4가지 함유식품은?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